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반전이라는 것을 활용해 볼 겁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고 굵게 갈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디코드를 이용한 스탑 제어의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길었던 부분을 반전시켜서 표현하는 것인데요. 요점은 간단합니다. NO 접점을 NC 접점으로, 여기 AND를 OR 조건으로, 이 OR 조건을 AND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반전을 이용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 이 SM400은 이 4번 스텝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변환을 시켜봤을 때 이게 없으면, 스텝 구분이 살짝 애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반전. 이게 완성이고요. 이 SM400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4번 스텝이 약간 뭐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SM400을 항상 오늘 넣어줘서 4번 스텝이라고 확실히 구분을 지어줬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자동 시작. 1번 스텝에 1번 조건, 2번 조건, 4번 조건에서 모드에 따라서 완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스텝을 만들어 놨고요. 이 모드일 때 어떤가요? 지난 시간에 봤던 형태보다 한눈에 보기 좋죠? 사고를 반전시켜야 해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깔끔하게 한눈에 볼수 있어서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